새해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? 이 글자의 발음은 새, 뜻은 해, 세월, 나이, 부수는 그칠 지, 총 13획입니다. 해새는 도끼월과 기원이 같은 글자입니다. 도끼월은 도끼의 모습을 본뜬 글자이며 여기에 점을 두 개 찍거나 사람의 발을 의미하는 그칠지 두 개를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. 모양이 변해서 현대의 해서체가 되었습니다. 해새에서 도끼월 부분을 제외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지금의 거를 보아 같은 모양이 되는데 사람의 발을 뜻하는 그칠지 두 개가 위아래로 이어진 모습입니다. 갑골문을 보면 두 발이 서로 교차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. 점점 모양이 변하여 현대 해서체가 되었습니다. 해새는 한 해, 다시 말해 365일이란 뜻도 있고 세월이란 의미도 있습니다. 또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를 먹게 되므로 나이, 연세란 뜻도 있습니다. 조선시대 이덕무는 청장관 전서에서 당시의 풍습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. 새해에 흰떡을 쳐서 만들어 잘라서 국을 만드는데 추위와 더위에 잘 상하지도 않고 오래 견딜 수 있으니 그 깨끗함이 좋다. 새 속에서 이 떡을 먹지 못하면 한 살을 더 먹지 못한다고 한다. 그래서 나는 억지로 이름을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 하고 나이를 더하는 떡을 노래하겠다. 천만 번 방아에 쳐 눈처럼 흰색 둥근이 저 신선에 부엌에 든 금당과도 비슷하네. 해마다 새 나이를 더하는 게 미우니 서글퍼라. 나는 이제 먹고 싶지 않은 걸. 다음엔 어떤 글자를 알아볼까요? 댓글을 남겨주세요.